과실 비율 그리고 자기 부담금 그두 가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머님이 운전하시고요. 그리고 아드님 질문자이신데요. 아드님은 뒤에 타고 계셨대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뭔가 친구가 아니라 업무 관련해서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운전은 어머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사적인 대화 내용도 있어서 소리는 제가 안 들리게 하겠습니다. 깜빡이는 블럭처럼 켰습니다. 블럭처럼 깜빡 킨 것은 자세히 들어보면 깜빡깜빡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미리 켰고 사고 날 때까지도 켜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차 후방 영상에 깜빡 킨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자, 블럭처가 깜빡 켜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이쿠, 이런. 저 차가 내가 정상적으로 깜빡 켜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들어가는데, 얼마큼 들어갔나요? 내 차체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이걸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들어갔죠?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때. 절반 정도 들어온 것 같죠? 근데 이 차가 들어옵니다. 깜빡이 없이, 상대차 깜빡이 없이 들어오면서 치고 나갑니다. 이거 과실비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깜빡이 켜고 앞자랑도 여유 있었고 뒷자랑도 여유 있었어요. 반 정도 들어가 있어요. 반 들어갔는데 상대가 깜빡이 없이 툭 튀어와서 치고 나갔어요. 1. 동시병렬이 50대 50이다. 2. 상대차 깜빡이 왔으니까 상대가 70대 30이다. 3. 상대차 80% 잘못이다. 4. 아예 상대차 100%지. 난 깜빡이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깜빡이 툭 들어오면 어떡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내가 들어갈 때는 그차 깜빡이 안 켜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오면 저 피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건 동시병경이 아니죠. 나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상대가 깜빡이 팍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사각지대는 날못 봤다고요? 아니, 상대가 보고 들어와야죠. 여러분들의 의견. 자, 50대 50이라는 의견이 3%. 상대 보험사는 그렇게 주장했죠. 70대 30이라는 의견이 17%.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7%. 100대 0이라는 의견이 53%. 저는 100대 0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깜빡이 키고, 깜빡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내가 깜빡깜빡 희미하게 소리가 작게 들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상대 측그 영상을 보더니 그 후방 영상에 나 깜빡이 킨게 나온대요. 내 깜빡이 키셨네요? 네, 그게 녹음돼 있어요. 내차 영상에 그게 녹음돼 있어요. 난 깜빡이 정상적으로 키고 들어갔고, 그리고 차체 반이 들어갔고, 그런데 상대가 쑥 들어오면 저게 보일까요? 상대가 여기서 들어가면서요? 자, 똑바르잖아요? 똑바르고, 이미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똑바로요. 이때 꺾어요? 저거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A필러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거나, 보였어도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절반 들어왔는데? 이때 빵! 하면 되나요? 이때 빵! 하면 막을 수 있나요? 내 급제동하거나, 여기서 네, 최대한 멈췄네요. 네. 그리고 이때 빵? 빵? 빵 하나하나 봐야 되겠네. 여기서 네, 으악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미리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딱 에필레 가려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탁. 블랙박스는 내 눈보다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대0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7대3 판결 났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께서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죄송합니다. 8개월 걸렸네요. 우리 잘못이 뭔지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요.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되겠죠?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왔는데요. 아이고,
100대 0안 넣어서 힘이 쪽 빠집니다. 9대 1도 아니고 8대 2도 아니고 70대 30이라니 항소해도 100대 0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심이 없이 소송 가면은 공정한 판결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네요. 아, 저보다 급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바쁘실 텐데 댓글 적을 때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보면은요,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요맘때 판결됐네요. 여기에 70대 30이에요. 여기 70% 여기 나오죠. 70% 총 손해 뭐예요? 자부담금 20만원 포함해서 내가 20만원, 우리 보험사가 234,200원, 거기에 피고의 과실 비율 70%, 거기서 내 돈은 빼고 나머지만 받아라. 내 돈은 왜 뺐을까요? 내 돈이니까. 상대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거는 우리 보험사가 못 받아오는 겁니다. 20만 내 돈이에요. 제가 100대 0이어야 되죠. 항소하세요. 그래서 항소했습니다. 항소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는 차치하고 변호사님들 자문의 힘에 이렇게 항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0대 20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아, 이거 100대 0 나와야 되는데요. 아이 참. 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완료 시점에 한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1차로에서 2차로 칼치기에서 들어온 차에 사고 당했습니다. 판결 취지는 충격 지점에 차가 보였는데 경적이나 급제동하지 않아서 사고 예방을 사고 예방 조치를 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게 20%다. 그 상황에서 경적이나 급제동한다고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빵할 시간도 없었고요. 급제동 최대한 빨리 쓴 거고요. 사고 직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큰소리 치던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차로부터 합의금 다쳤으면 다친 거에서 치료비 다 받을 거고요. 그리고 차망금도 20% 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 이거 보험료 올라가는 것보다 속이 쓰립니다. 정말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저는 과실 없다 생각합니다. 앞차가 차로 변경 깜빡이도 키지 않고요. 꺾기 전에도 안 했고요. 그냥 칼치기에도 보호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나 봅니다. 깜빡이도 안 키고 칼치기로 들어왔는데도 근데 그런 차를 20%만 보호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문철TV에서 칼치기를 당해도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좀 뜬금없지만 올라온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한문철TV에서 알려지는 영상들이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해결되는 걸 보면은 뿌듯해집니다. 목표하신 대로 영상자를 많이 만드셔서 교통문화를 바로잡고 지침서되는 한문철TV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100대 0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80대 20도 있고 70대 30도 있고 50대 50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의견은 100대 0입니다. 저도 100대 0 의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판결문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100대 0이었습니다. 판결문 보시죠. 판결서. 9월 8일 날 판결 선고됐네요. 원고. 항소심 변호사 있어야 돼요. 피고 다 변호사 있잖아요. 원고 보조 참가. 어머님께서 보조 참가 신청하셔서 원고 보조 참가 신청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쭉 나오다가 자 판단. 일반적으로 일정한 차선을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급차를 변경해서 다른 차로 침범에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될 주의는 없다. 앞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의 전치지를 종합하면 상대 차량은 불박차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깜빡이나 신호 표시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불박차를 때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고는
피고 차량, 상대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직후였고 상대 차가 왼쪽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사고 직전에나마 엿볼 수 있었으므로 키워볼게요. 사고 직전에나마 엿볼 수 있었으므로 경적을 울리거나 제동주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간 과실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하는 데 걸린 시간, 사건 경위, 충돌 부위 등을 비추어서 80대 20이다. 이야, 사고 직전에나마 엿볼 수 있었다. 경적을 울리거나 제동조치 취함으로써 그 차가 치고 들어오는데 빵 해도 설령 빵을 했다 해도 그 차는 이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빵 하더라도 그 차도 소리를 듣고 브레이크 잡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벌써 부딪히는 거죠. 내가 달리던 속도가 있는데 진행하던 속도가 한 글쎄 얼마나 될까요? 한 20이나 될까요? 30은 좀 안 돼 보여요? 20일 때 5, 6m는 필요해요. 어떻게 멈춰요? 아니 여기서 사고 직전에나마 엿볼 수 있어요. 사고 직전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판결문 내용이 참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원고가 자차 보험 처리하면서 보험금은 얼마냐 하면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4타462111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또 2015타236431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요.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자차보험이죠. 자차보험에서 지급했다. 그래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것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4타462111 대법원 2015타23641111 이게 며칠 전에 판결된 거예요. 자기부담금 계속 이렇게 100% 이렇게 판결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안 주고 있죠. 상대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상대 보험사가. 나한테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 거는 근달이 좀 노타치하고 나머지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8대2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그래서 총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손해액의 80%다. 전체 손해액은 자기부담금 플러스 우리 보험사 낸 돈 80% 곱하기 아니죠. 내가 낸 돈 20만 원, 우리 보험사 낸 돈 21만 얼마, 그 합친 것에 80%에서 그래서 20만 원 빼라. 총 손해액의 80% 중. 총 손해액은 내 차 수리비 전체예요. 즉 내가 낸 20만 원 그리고 우리 보험사 낸 돈 합쳐서 거기서 20만 원을 빼라. 총 손해액 434,200원. 내가 20만 원 그리고 보험사가 나머지 234,200원. 네. 이 전체에서 80% 하고 20만 원 내비둬라. 왜? 20만 원 왜? 내 돈이니까. 그래서 나는 20만 원 상대 보험사에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판결이 자기 부담금. 근데 보험사는 버티고 있죠. 금융감독원도 주지 말라고 그러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는 100%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규약에 따라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젊은 변호사분께서도 그 카페를 개설해서 그 같이 소송하실 분들을 카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 단체 소송이라는 게 그 법적인 단체 소송이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지원금이 나온대요. 소송할 때 지원하는 그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로 지원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때가 한문투TV 7291에 공동소송 신청하세요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여기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본인 부담 없이 소송 진행해 주신대요. 그리고 수임료는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소송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자문변호사분들이 계시대요. 그 자문변호사들 그분께 소송을 하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승소 후에 수임료는 어차피 30만 원은 대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인정이 되잖아요. 20만 원짜리 소송도 20만 원짜리 소송이든 30만 원짜리 소송이든 최저 선임비 변호사님비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긴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나중에 수임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이 공정한 금융 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쌍방과실,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신청하세요. 라는 제가 여기 이 금융소비자연맹의 그 회장님하고 20년 전부터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이 어떤 그 공청회 같은 데도 있으면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세요. 네. 참고해서, 괜찮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원 판결문에. 아까 1심 판결이 더 간단히 돼 있었죠? 항소심 판결은 2심 판결이 똑같아요. 가장 쉽게 돼 있는 거, 1심 판결. 70대 30이냐, 80대 20이냐, 그것만 차이예요. 판결문에 모든 판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판결이. 여기요. 총손해액 곱하기 상대 과실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요건 노 타치. 그 돈은 자기 부담금은 우리 보험사에 달라는 게 아니고 상대 보험사에 달라는 내 고유의 권리입니다. 아직도 자기 부담금 못 받으시는 분들 반드시 물론 내가 100% 잘못해서 못 받아요. 네, 상대가 잘못 있을 때입니다. 상대가 잘못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내가 낸 돈 다 받을 수 있고요. 내 잘못이 90% 되면은 어쩌면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 부담금 소멸시효 사고 난 때부터 3년입니다. 내 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